안녕하세요. 로자리오 기타 교실입니다. 오늘은 독학으로 배우는 클래식 기타 핑거스타일 기타 3단계 21강 타레가 연습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교재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. 먼저 전체곡을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. 자, 이 곡은 20강과 마찬가지로 4분의 2박자면서 조표, 플랫이나 샵이 전혀 없습니다. 자,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아랫도와 윗도를 잡아준 상태에서 천천히 가보면은 이렇게 되겠죠. 다시 한 번 더. 다시.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도 똑같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로 넘어가서 솔 잡아주고 라를 잡아주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와 같죠. 그 다음에 63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줄의 시를 약지로 잡고 그 다음에 2번 줄의 레를 중지로 잡은 상태에서 자 지금 솔 앞에 샵이 걸렸으니까 원래 솔의 위치가 여기죠. 근데 샵이 걸리니까 여기가 되겠죠. 자 그 마디만 다시 보면은 그 다음 마디 보면은 세아 오라고 적혔습니다. C5 그러니까 O 플랫을 바레를 잡으란 뜻이죠. 자, O 플랫에 보면은 여기가 도가 될 것이고 여기가 미가 될 것이고 여기가 라가 되겠죠. 그러니까 도, 미, 라를 동시에 다 잡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가 도가 되겠죠. 다시 한 번 더 윗도가 되죠.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로 넘어가서 라와 도와 파샵을 잡아줍니다. 한 번 더. 다시. 자, 그 다음 마디는 솔과 또 솔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갑니다. 솔과 파를 잡아주고 한 번 더 다시 자, 그 다음 마디 다시 여기 보시면 딴딴딴딴딴딴 한 상태에서 요 집게손가락을 살짝 눕혀서 도와 파를 동시에 잡아줬죠. 도와 파를 집게손가락을 살짝 눕히면서 동시에 다 잡아주는 거예요. 다시 그 마디만 다시 보면은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. C와 라와 파샵을 잡아주고 다시 보세요. 손으로만 살짝 밀죠.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마디 파샵 다시 한 번 더 자 그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. 여기 파고 여기도 파고 그 다음 여기가 도죠. 이래 지금 보면은 C1, C1이죠. 다 잡아주고 라까지 잡아줍니다. 파, 라, 도, 파죠. 파, 라, 도, 파.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은
다시 한 번 더. 다시. 자, 그 다음 마디. 다시 한 번 더. 다시. 자, 그 다음 마지막 줄 솔과 라를 잡아주고. 아까 나왔던 거죠. 그 다음에 마지막. 자, 그러면 다섯 번 더 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겠습니다.